평안하셨습니까? 7촌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필리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경계 지역에 있는 몬탈반이라는 곳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박정규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박정규 선교사님께 찬양으로 힘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제2회 CTS 국제 찬송가 경연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신 네. 분이죠. 바리톤 김민성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네. 김민성입니다. 네, 오늘 만나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이렇게 또 7천 미라클에 함께 하시는 소감을 CTS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방송으로나마 이렇게 CTS 방송을 또 시청하는 시청자로서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선교 사역들을 통해서 그냥 메시지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었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하는 귀한 선한 방송에 또 이렇게 귀한 찬양 선교사로서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정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의 이 몬탈반은 어떤 곳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지 7천 미라클 제작진이 현재 직접 다녀왔죠? 네. 아마 보시면 그 선교 현장의 생생함이 느껴지실 텐데요. 박정규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마닐라. 빼어난 자연 경관을 비롯 유적지와 박물관 등이 많은 세계적인 관광지다. 초특급 호텔과 쇼핑몰들이 줄지어 있고 지금도 각종 초호화 시설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도심 속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한 끼를 채우기 위해 구걸하는 사람들. 화려한 메트로 마닐라의 또 다른 얼굴, 도시 빈민. 이들에겐 아픈 사연이 있다. 마닐라를 제2의 마카오로 만들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 이로 인해 마닐라 도시 빈민들은 무력에 의해 거주하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일자리는 물론 병원이나 학교조차 없는 척박한 낯선 땅으로 향해야만 했던 이들이 무려 수백만 명에 이른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몬탈반 마을. 이곳 역시 10여 년 전 마닐라에서 강제로 철거당한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그들의 삶은 더욱 짙은 가난 속에 있었다. 일자리 하나 제대로 없는 척박한 환경. 주민들은 일용직 일이라도 구할 수 있는 날에야 간신히 끼니를 채우는 현실이다. 그 matusok pa ng karayom niyan, okay lang. Basta kumita. 대물려 이어지고 있는 가난의 굴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오늘도 마을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 예. 8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하나 없이 10여 년간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다. 식당 이제 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고요. 이게 이제 전부예요. 그다음에 이 사이도 지금 벽이 없고 그냥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그런 데다가 이제 자녀들, 손주들까지 있어가지고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집안. 몬탈반 철거민들의 소망 없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진짜 열악하죠. 그 로클래스죠.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집 구조 자체가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커튼으로 막았었고 가족 간에도 이게 뭐 막아놓은 곳이 없잖아요. 화장실하고 부엌도 터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하다 느껴져요. 가슴이 아프네요.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끔찍한 가난은 이들의 건강마저 앗아가고 있었다. 핑글 is okay. The toast. Hmm? What is this? When did you got the wound, this one? I napaso. I burn. Burn? I got burned when? 200. 200? 200 over? 80. 280? Manhid lang dito. 마음이 아파요. 더욱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뭐 혈압이 이렇게 높고 당뇨가 이렇게 심한데도 병원에 아직 못 갔다잖아요. 그거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 가정 한 가정 어려운 상황들을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박정규 선교사. 주께서 이 병들고 가난한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Only we depend on you because she wanna go to hospital but not enough money. That's why couldn't go to hospital for her eyes, for her underneath. May you cure her disease, diabetes wholly, and then remarks all.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중 기존 선교사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게 된 박정규 선교사. 어떠한 준비조차 없이 갑작스레 향한 필리핀 땅은 너무나도 낯설고 열악했다. 꼭 필리핀의 선교사로 와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계속 질문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믿었죠. 하나님이 왜 나를 필리핀에 보내셨을까?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요 중에 한 영혼이 300명, 1000명, 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나온다면 10명만 되면 몇만 명 되잖아요. 그런 기대.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지. 그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사역을 시작한 박정규 선교사. 현지 사역자들과 구제 사역을 준비한다. Rice and chicken, garlic, onion, and glutinous rice and rice also, pastor. Okay, let's go. Let's go. 과일 하나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 섬기려는 박정규 선교사. 농구는 이게. 이렇게 단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예. 건강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이들이기에 특별히 영양에 신경 쓴 음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빵 하나, 커피 하나 이렇게 아침을 때우는데 우리가 죽을 써가지고 하면 아침을 아주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지.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이들을 생각하며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한다. 도착한 곳은 개척한 6개 교회들 중 첫 교회인 몬탈반 선교교회. 박정규 선교사 사역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 주방은 토요일이면 특히 분주하다. 마을을 전도하며 나눌 죽을 만들기 때문인데 현지 사역자와 성도들이 총동원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가운데 즐겁게 섬기는 어린 학생들도 보이는데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이렇게 죽쓸 때마다 와서 이제 준비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좋은 이제 그 보조자들입니다. 양파 썰기 하나도 뛰어난 실력. 그 이유는 매주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I'm
just happy. Happy. Why happy? Dahil para sa mga bata, for the children, we always think that we are doing this for the kids. And when you see the faces of the kids when you give them food, they always say thank you and they really appreciate it. So it makes us happy and joyful in doing this.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사역자들은 물론 온 성도가 모두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박정규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그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정성으로 섬기는 속에 오늘도 하나님 사랑을 전할 400인분의 닭죽이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다. 급식 사역의 시작은 마을 전도. 리더들이 마을을 다니며 급식 사역을 알리는데. 메트로나 메트로. 메트로. 달라봐요. 전 사마야노. 전 사마야 church. 전 사마야노 church. 분산아. 달라 그 망콕. 박정규 선교사를 통해 복음 안에 양육되고 있는 현지인 리더 아이들.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값진 땀을 흘린다. When we give the way birth to children, we feel the happiness that came from the children because when we go there to the church, they will learn more about our God and Jesus, the Savior. 그렇게 마을 전도를 마치면 죽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여든다. 특히 아이들은 일찍부터 나와 줄을 서 있는데 오늘 받은 말씀 전도지를 작은 손에 소중히 쥐고 순서를 기다린다. 드디어 대형 소태 끓인 죽이 나오는데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울 영양 가득 닭죽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며 죽을 나누는 박정규 선교사. 특히 이 어린 아이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길 간구하고 있다. 오직 죽 한 그릇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만을 기다렸을 아이들. 박정규 선교사의 섬김 속에 나눠진 죽 한 그릇으로 위로를 얻는다. Delicious. Delicious. How much delicious? 100%. Very much. 이거 참 감사하죠. 왜냐면 저희들이 배불러 먹고 기분 좋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스태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찬양과 예배. 이렇게 아이들의 영과 육이 풍성히 채워지고 있다. 오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한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 비록 오늘 죽 한 그릇을 받으러 왔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필리핀을 복음화할 일꾼이 되길 박정규 선교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날 오후 박정규 선교사가 한 성도 가정을 심방한다. 대학생 젤리 로셀로 자매는 비가 새는 이 좁은 집에서 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이쪽에서 비가 샌데 이렇게 지금 인슐레이션은 없고. Someone say to you, 오늘이죠? 사실 젤리 로셀로 자매는 박정규 선교사의 헌신으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었다. 5만 원의 교통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때 박 선교사가 교통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Reverend Bart helped me so much because since when I was elementary,
I already there in the church, and Reverend Pastor is always there for us to help, even though financial, not just financial, but especially physical. If we need someone to comfort, he is always there for us. I want to be a successful woman someday. Mm-hmm. For me to help my family and other people that mm-hmm. need help. In Kurud Church? Yes, it's Kurud Church. Scholarship program? Yes. 주님, 이 젤리 로셀로 자매를 비롯해 필리핀 몬탈반 철거민 마을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주님 주시는 꿈을 품고 복음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소서. 박종규 선교사는 이 지역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신앙인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일꾼들이 실제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사역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온종일 섬김으로 긴 하루를 보내고 어둠이 깊게 깔린 후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박정규 선교사. 사역을 마치고 언제나 늦은 시간이 돼야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혼자 차려 먹는 조촐한 밥상 앞에서도 늘 미안함이 앞선다. 내가 여러 개를 놓고 먹는 것이 미안해요. 그 친구들은 한 가지나 많으면 두 가지 먹고 살 것인데 나는 오늘 또 세 가지 먹잖아요. 그걸 어떻게 더 많이 먹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이곳 필리핀에 와 가난한 영혼들을 품어온 지도 어느덧 23년. 사실 박종규 선교사는 지난 15년간 혼자 사역을 해왔다. 늘 옆에서 함께했던 아내는 갑작스러운 풍토병으로 한국에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네, 어디에요? 오늘 오늘 쉬니까 내일 오전에 일을 하고. 아이고 내가 마음이 아파요. 많이 늙어버렸어. 전에 아줌마가 할머니로 바꿔줬다니까. 아이고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들어? 한국에 돌아와서도 홀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아내. 나날이 쇠약해지는 아내를 영상통화로 마주할 때마다 박종규 선교사는 미안함이 몰려온다. 내가 제일 미안하죠. 뭐 거기보다는 왜냐하면 늘 옆에 있어야 되는데 못 있으니까. 그냥 오늘은 보니까 마음이 더 아파. 할머니가 되어버려가지고 아파 죽겠어. 참 건강하고 얼굴이 동안이었는데 이렇게 수술 한 번씩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봐요. 완전히 그냥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그럼 자기가 좀 해서 먹지. 남편은 20여 년 필리핀 선교사로. 아내는 한국에서 땅끝의 목회자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부부. 그 특별한 부르심의 뜻을 알기에 오늘도 인간적인 마음들은 내려놓고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고 있다. 주일 아침. 박종규 선교사가 개척한 몬탈반 선교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진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가진 것 중 가장 깨끗한 옷과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 나온 성도들. 모두 하나 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정든 복음자리에서 쫓겨난 서름도 가난과 질병의 고통도
예배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이들을 통해 박정규 선교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It's very, the church is very applicable to me because everyone is very welcoming and everyone is encouraging each other to keep going, to keep the faith and the fire of loving the Lord. And also, not only inside the church, but also outside the church, because that's our battlefield. So it keeps me going and giving me strength every day.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할렐루야를 하게 되고, 일꾼들 중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늘 기쁘고,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 보면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 참 행복해요. 감사.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의 경계에 있는 철거민 마을 몬탈반. 마닐라 곳곳에서 강제 이주된 빈민들이 살아가는 열악한 이곳에서 박정규 선교사는 지난 23년 한결같이 섬기고 나누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다.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이 땅엔 새로운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다. 박정규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영혼들이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지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함께 기도한다. 마닐라 도시개발 정책으로 강제 철거당한 빈민들이 모여 사는 몬탈반. 하지만 박정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에는 그 어떤 그늘도 없이 오직 감사와 기쁨뿐이었습니다. 그만큼 박정규 선교사님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저는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사랑하시는 모습이 얼굴에 네. 이렇게 막 흘러 넘치세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적이다. 네, 오늘 맞습니다. 우리가 만난 게 기적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게 기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7천 미라클이잖아요. 네. 정말 기적으로 또 선교사님을 저희가 만나게 돼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선교사님의 그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네. 김민성 교수님, 오늘 네. 박정규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박정규 선교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서 그 인상 안에서 교인들의 인상도 나오잖아요. 네, 네. 행복과 기쁨이 일단 넘치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키우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 예배자로서 사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닐라에서 강제 철거돼 척박하고 낯선 몬탈반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빈민들. 박정규 선교사님은 이들을 품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온맘 다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400인분의 죽을 써서 나누는 그 구제사역을 비롯해서요. 다양한 섬김으로 어느새 6개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사역자와 리더들을 양성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규 선교사님과 영상통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정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 필리핀 몬탈반이라는 지역이 저희가 사역하시는 곳으로 들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어떤 아픔을 품고 있는 분들인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네. 23년 동안 네.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고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셨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네. 네.
함께 힘든 사람과 함께 병든 사람과 함께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성격이 아니야. 두 번째로는 그리핀 사람들의 성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키워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사역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선교사님의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자매 이야기도 잠시 봤는데요. 장학금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매년 12명씩 선택해서 그 장학생들이 한 번 선택이 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택을 하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23년 동안 장학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생이 100명이래. 네. 상당히 그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일꾼을 키우는 일이고 미래를 우리가 신앙으로 일꾼 키우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정말 내가 그냥 눈치만 해도 알아서 할 정도로 아주 헌신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게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 안에 세워진 현지 리더들과 성도들이 정말 어려울 텐데 네. 계속 웃고 기뻐하고 이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었어요. 선교사님 지난 23년 동안 이제 한결같이 섬김을 통해서 아마 현지에 있는 그 아이들과 또 주민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대학도 갈 수가 없어. 네. 그러고 이제 거의 뭐 가족들이 포기한 상태인데 그 아이들이 점점 희망으로 자라죠. 그렇죠. 전기 선교사 함께라면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돈도 벌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이 생겨서요. 애들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얼굴들이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장학생으로 한 해 지나 보면 희망의 미소들이 생기고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네. 이제 곧 이른을 바라보시는 연세에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역들을 박정규 선교사님 혼자 하고 계세요. 네.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10여 년 전에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여자 혼자 몸으로 지금 땅끝 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사모님 건강은 지금 어떠신가요? 설계 안에 돌이 3cm 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민간요법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쓸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몸이 부쩍 말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마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아내의 성격은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합니다. 싱골코에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자기가 일이 없을 때는 시골 농사꾼들 농사 짓는 데 가서 일을 거두고 자기 몸을 돌보지를 거의 안 해.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정규 선교사님, 필리핀 몬탈반의 한 영혼들은 선교사님께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 오랜 시간 사모님과 떨어져 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까 참 궁금하거든요. 이게 내 일이냐, 주님의 일이지 않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주의 종이 됐는데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는 내 평생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돌봐주고 키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마음 아픈 것도 견디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하는 그 얘기 한마디면 다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마음을 하셨으니까 23년을 이렇게 해오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선교사님 그 하시는 사역 위에 시급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시테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교 건물까지 네. 한 240평 정도의 건축을 했습니다. 네. 안에 교회가 있고 양옆에 학교 교실 6개가 있어서 이제 막상 학교를 문교부에 신청하려는데 문교부에 새로운 법이 생겼어요. 네. 그 법이 뭐냐면 시내가 강으로부터 500m 떨어져야 학교 인가를 한다. 천천능력 같은 변화의 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우리는 애써서 지금 막 그 수억을 들여서 학교 건물, 교 건물을 지었는데 야... 학교 건물을 새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땅만 사는데 한 1억 정도, 한 1000평 땅 사는데 한 1억, 그리고 학교 짓는데 적어도 한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고등학교까지 하려고 계획했던 일이 지금 틀려지게 돼가지고 굉장히 뭐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또 그랬는데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으로 또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기존의 교회도 수여할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선교사님. 네. 네, 그것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박정규 선교사님을 통해 필리핀에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삶을 이어가는 한 분 한 분 빈민가에서 섬기며 도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께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서 땅끝을 섬기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정말로 두 분이 하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사역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학교 건물이 다시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서 하나님 세워져서 많은 학생들을 다시 교육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필리핀 그 마을에 어떤 사람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을 돕는 데 필요한 후원자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36명의 장학생을 추가로 하나님 키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사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주님 아쉬움에 아버지여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시고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일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난하고 힘든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닭죽 먹이는 일을 하나님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일에도 하나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것 주님 다 아쉬움에 아버지 하나님 박선교사님을 통해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약속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필리핀에서 선교하다 죽자.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 김민석 교수님, 오늘 박정규 선교사님 이 사역 만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선교사님 한번 손을 꽉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여러 악한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 찬양으로 큰 힘이 네. 좀 돼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잡아주시면. 네, 네. 네. 어떤 찬양 준비하셨나요? 지금 워낙 담대해 보이셔서 네. 사실 이 곡이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는 퇴치송인데 네. 네. 지금 아주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내시라고 담대하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선교사님, 우리 김민성 교수님 찬양 들으시면서 아, 모든 힘든 상황들을 싹 물리치시는 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와, 담대함이 생겼어요. 네. 저희도 생겼어요. 정규철 목사님, 오늘 네. 필리핀 박정규 선교사님 만나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저는 선교사님 그 23년의 사역이 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상상이 네. 돼요. 네. 네. 지금 하시는 말씀 또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아, 선교사님은 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 이곳에서 죽을 마음으로 오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그 생애 시간을 좀 많이 늘려주셔서 네. 지금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고 주님께 가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방송을 봤고요. 아마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또 사모님하고도 정말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역으로 더욱더 크게 힘차게 아멘. 담대하게 네.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김민성 교수님의 이제 두 번째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찬양으로 힘 대주실 건가요? 두 번째 찬양곡은 선교사님 바울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네. 사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핍박했지만 그리스도인을 가장 전도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네. 네, 그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느끼면서 네.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김민성 교수님의 찬양으로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알게 하소서 나를 만져 강하게 하소서 은총의 손길로 주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하소서